함께 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 전노미 씨. 아이존의 권은비 김민주. 자, 래퍼 자이언트 페이크. 김아오. 전동미 선배님은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아, 저도 반갑습니다. 아니, 예능에 아예 안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한동안 그랬었는데, 예. 언제부턴가 나가고 싶은데 그때부터 연락이 오고. 그렇다면? 아니, 우리가 실제 캐릭터는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 제가 듣기로는 화를 한 번도 안 낸다고 들었거든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잘못은. 아, 근데 욱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가끔. 이게 참지 못하고 얘기 듣고 있다가 참다. 야, 왜 그래, 거기서! 막 이러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실제. 아, 근데 드라마에서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아니기 근데 때문에. 근데 야구를 저영이랑 제가 20년을 했거든요. 제가 혹시 에러라도 하면은 저 평온한 저 얼굴로 갑자기 김태기 씨! 야구 경기에 예. 깜짝 놀래요. 승부욕이 엄청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보면 김하온 씨는 착한 래퍼로 유명하잖아요. 화 안 내는 걸로. 네 맞습니다. 욱할 때가 있어요 혹시? 화는 최대한 오는 대로 그냥 보내려고 하는 타입. 오, 흘려보낸다. 예를 들면 뭐 어른들이 하는 건데. 사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어른스럽잖아요. 그리고 맞아. 실제로는 올해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고 어때요 느낌이? 벌써. 어른자입니다. 이거 어른자입니다. 합법적으로 술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수분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님 화장대에서 그 화장 지우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실수로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세톤을 마셨어요? 그럼 비슷한 아세톤을 마셨다고요? 그런 걸 제가 한입 한번 꿀꺽 해본 적이 있는데 소주를 한번 먹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는 거야? 그게 너무 겹쳐가지고 뭔가 역한 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아세톤보다는 훨씬 맛있는 데서 이거 좀 하는가요? 이제 우리 그 김하은 군이 이제 그 희망 랩을 좀 잘하잖아요. 예. 저 오늘 그 희망 랩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야. 올라가라 더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 흘러가는 거지 바다에 닿을 때까지 현실화의 고리 동시에 두 발은 무비 무지에서 비롯되는 깨달음은 아이러니 삶이란 게 아이러니 알도에 해왔듯이 어리기만 하도 미물이 조금은 아이커니 우드커니 서 있기만 하기 날씨가 좋네 오늘은 내 오늘이 어제가 돼버리기 전에 예. 우와 아니 확실히 랩이랑 래퍼라 그런지 자이언트 피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네. 저는 약간 이렇게 빠른 랩을 잘 못해요. 근데 진짜 빠르네요 랩이. 그렇죠. 많이 빠르네. 경상도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예. 경상도로 랩도 할 수 있어요. 아우 그건 못해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부산 말을 쓴다고 그렇게 잘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너무 부산 생각하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친구들 부산 친구들하고 통화하거나 가끔 만나게 되면은 네. 말도 변했다고 그래요? 진짜 서울 사람 같다고 해요. 진짜. 막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어디야 이 정도네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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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 서울 사람. 어디야? 어디야? 서울 사람인 줄 알고. 원래 자이언트 핑크 말고 또 다른 이름 생각해 놓았던 거 있었어요? 립밤. 립밤? 립밤. 네. 우리가 바르는 이거. 네. 립밤. 립밤이 예뻐서 립밤. 약간 이런 멋있어서. 느낌이 너무 좋아서. 했는데 약간 디스하면 내 입에 차발리지 립밤. 약간 이럴까봐. 바로 없앨 뿐이에요. 우리 아이즈원 은비 민주 씨도 안녕하세요. 첫 출연이에요. 네. 담당하는 게 있지 않아요? 파트가? 아, 네. 저는 이제 카리스마 속의 귀여움. 귀여워. 속의 귀여움. 속의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다. 예, 민주 씨는요? 저는 아이즈원에서 깨끗함을 담당하고 있어요. 어떤 멤버는 더러운 걸 맡습니다. 우리 이번에 아이즈원 신곡이 나왔는데 먼저 한번 노래 좀 들려줄까요? 그렇죠. 아, 네. 네, 무대로 보실게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세 가지 고민이요. 골 때리는 고민, 지옥의 방.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안녕하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16살, 14살 남매를 키우는 40대 엄마입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잘했어요. 아이고, 얼마 좋아. 아이고, 어머님, 이번에 민주가. 민주, 이름이 그래요? 민주. 네. 이번에 민주가 올백 맞고 1등을 했어요. 어머, 어머, 어머님 축하해요. 이번에 민주가 장관상을 받았어요.
제 자부심 같은 딸이요. 갑자기 엄마 나 중학교 자퇴할래. 야? 자퇴할래. 야? 아니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지. 아니 딸 갑자기 자퇴를 왜 하려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학교 공부가 나랑 안 맞아. 아니 그럼 학교 안 가고 혼자 뭘 어떻게 하려고?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일단 학교부터 좀 그만두게 해줘. 응? 갑자기 청개구리가 된 제 딸. 딸 그러면은 딱 한 학기만 다녀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 아 시간 아깝게 왜? 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절대 안 바뀌어. 나 자퇴할래. 빌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매도 들어봤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발 저희 딸 중학교 좀 무사히 다닐 수 있게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공부도 공부인데 학교가 그렇죠. 나름대로 또 작은 사회잖아요. 그걸 길러주려고 다니는 거죠, 사실. 예. 어땠죠?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그렇죠. 음악의 길로 간 맞아요. 우리 형님이 그랬어요. 저는 그 부분을 공감해요. 시간이 아깝다는 거. 왜냐면 내가 원하는 공부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과목이 아니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중학교는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아, 네. 하울이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엄마는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당황하셨겠어요. 네,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학교 들어간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중학교를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래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되게 의지가 확고해요.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솔직히 때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딸하고는 되게 학교 갈 때마다 저희 뽀뽀를 하고 헤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뽀뽀도 안 하고 학교를 가고 깨톡에다가 이제 뭐 내가 왜 지금 학교를 안 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하고 싶고 또 그 길이 진짜 맞는 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럼 딸은 자퇴하고 뭐 하고 싶대요? 나 알바하고 싶어요. 알바요? 네. 자퇴하고 그렇죠. 음악의 길로 가고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딸은 자퇴하고 뭐 하고 싶대요? 홈스쿨링. 그냥 홈스쿨링.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검정고시까지. 그럼 그러니까 주변에 홈스쿨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 고등래퍼 같은 데 보면은 1, 2등 하시는 분이 거의 막 고등학교 자퇴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예. 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거는 아니라고. 아니, 그건 아니래. 그건 네. 아니래. 혹시 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학교 쪽에 알아봤대거나 그런 거는 시도 안 해보셨어요? 예, 선생님하고 상담도 해보긴 했어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모범생이었었거든요. 민주가 성적도 좋고 학교 수업 태도도 좋고 하니까 선생님이 전혀 눈치를 아 그런 것도 아니네요. 우리가 예상했던 건 다 아니야 지금. 공부 되게 잘하고 네. 수학이랑 과학 같은 거 잘 봐가지고 장관상도 받고 오 장관상 예 또 학급 반장도 하면서 되게 모범적인 생활을 많이 했어요. 혹시 영재교육원도 시험 봐가지고 영재교육원 네 공부를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빨리 딸 한번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너무 예쁘다. 똑똑하게 생겼어요. 너무 똑똑하게 똘똘하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사연 보낸 거 엄마의 고민 이해가 돼요? 갑자기 자퇴를 해가지고 엄마가 많이 놀랄 것 같긴 한데 홈스쿨링 하면서 저만의 스케줄로 저를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고 싶어요. 인생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만나는 친구들, 그때 받았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양분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친구나 추억 문제 때문에 살짝 갈등하긴 했었는데 공부 쪽으로 끌려가지고 의지가 끌리는 마음이 더 커서 그러니까 학기에 더 정들기 전에 빨리 홈스쿨링 쪽으로 돌아가겠다 생각인 거죠 지금 애들이랑 정들기 전에 의지가 굉장히 그러면 그냥 계속 혼자 공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목표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는 검정고시를 봐서 절 선행을 하고 제 2외국어 스페인어랑 중국어도 하고 고등학교는 솔직히
자사고를 목표로 두고 있어요. 아, 고등학교는 갈 거예요? 네. 아, 중학교만 홈스쿨링해서 검정고시 보고 자사고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어, 계획이 아주 정확하죠. 제가 야행성이어가지고 새벽 1시부터 5시까지가 제일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거든요. 어머머. 그래서 인터넷 강의 찾아보면서 어, 인간 네, Q&A 모르는 건 Q&A 게시판에 해가지고 답변 받아가지고 혼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 스케줄 시간 표? 밀크가 있네? 이게 뭐야? 월수에 인강이요. 응? 인강이야. 인강. 아, 난 또 밀크티를 한 잔 먹고. 저도 밀크티 줄 알았어. 잘 됐다 생각했어. 한 잔 먹고 시작하는 거. 와, 빡빡한데요. 낮에 자는 거네. 어, 네. 아침에 자갖고 오후에 아, 일어나는 거야. 새벽에 시작되는구나. 새벽 6시에 자는 거예요. 어. 제가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아, 작업을 저 시간에. 새벽 6시까지 한 다음에. 굉장히 잘하시겠네. 그렇죠. 계획표도 나름 있고. 엄마가 봤을 때는 저 계획표가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아, 가끔가다 이제 문제집 검사 같은 거 하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 잘 때 이렇게 보면은 잘 지켜지지가 않았어. 아. 그러니까 이제 지킬 수 있냐라는 의문을 제가 갖게 되는 거죠. 왜 문제집을 숨겼어요? 못 보겠어요. 엄마한테 잘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아, 칭찬받고 싶어서. 네. 왜 엄마한테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이거 말고도 힘든 부분이 많은데 그냥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아,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아,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엄마가 본인한테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엄마가 좀 속상해할까 봐. 근데 딸이 저렇게 엄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셨어요? 저렇게 깊게까지 생각하는지는 몰랐어요. 저도 눈물이 찡하네. 많이 안 하면 좀 혼내키는 엄마였었거든요. 아, 본인 스스로가 1등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담감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말이 사실이야? 그런 부담감이 좀 있긴 있어? 조금? 네, 제 스스로 1등 못하면은 속상하기도 하고 아. 그래서 그냥 순위 없이 그냥 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고 싶었구나. 그랬구나, 순위. 그런 것도 있어요. 아우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냐면은 공부를 초등학생 때 엄하게 이렇게 좀 시켰어요. 이 옆에 친구 수정이는 오래 집중하는데 너도 그렇게 못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수정이 키우지 왜 날 키워 이 생각하는데 말은 못했어요. 아, 뭐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말은 못하고. 네. 수정이 키우지. 엄마 그럼 소정이 엄마 왜 우리 엄마 해 왜 비교해 이렇게 따지지 그랬어요. 엄마 속상하니까. 그거 봐, 엄마 생각을 되게 많이 해. 엄마 속상할까 봐. 오늘 이 자리에 또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대요. 쌤이 나와주셨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는 물론 공부도 잘했지만요. 마음이 우선 따뜻한 학생이었어요.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고 그런데 갑자기 민주가 자퇴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저는 이게 잘못 들었는 줄 알고 계속 민주가요? 민주가요? 그렇죠, 계속 그렇죠. 듣다가 민주가요를 한 10번 정도 반복한 것 같아요. 많이 반복하시네요. 예. 아니 전혀 믿기는 상황이 아니에요. 민주가요? 민주가요? 아니 내가 1등을 하지 못했을 때 박탈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유난히 심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숙제 같은 거를 했을 때 이제 하나라도 틀리면 저부터라도 어 민주가 이걸 틀렸어? 주위 사람들이 이제 민주는 완벽하다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아이고, 생각하니까 진짜 부담스러운 얘기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근데 선생님도 그건 잘못하셨네. 뭐 한 문제 틀렸는데 민주가? 아니, 너무 잘해서 민주가? 선생님이 민주가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요. 학부모 상담을 한 학기에 한 번씩 할 때 대학교까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는 거를 그 상황을 봤을 때 아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아, 상황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님이 어머님이 대학교까지 벌써 계약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민주 생각하면은 제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 올라갔을 때 일단 자사고를 목표로 시작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이왕 그래도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민주가요? 민주가 예쁘잖아요. 근데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 아이인데 갑자기 이렇게 또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가 1등을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까지 쌓아온 게 있잖아요. 엄마가 조금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변을 돌아보면 민주는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라고 제가 주변 어디 주변을 돌아보셨어요? 생각을 했거든요. 민주 오빠가 두 살이 많아요. 아, 네. 오빠가 있어요? 네. 네, 중학교 3학년인데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장애 1급인데 태어나서 돌 안 됐을 때 경기를 한번 시작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하루에도 열몇 번씩 해요. 오, 깜짝 놀라시겠다. 몸은 컸는데 이제 한 살 정도 아이의 수준이 안 돼가지고. 아, 지능 수준이? 네, 그러니까 밥도 먹여줘야 되고 뭐 대소변도 가려줘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저만의 강박관념이 항상 여기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초가 또 시키면 공부를 잘하니까. 형편 얘기하면서 솔직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는 하셔가지고 알고는 있었어요. 그때마다 좀 부담스러워요? 어때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도 들고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마음이 아프네요, 그죠? 네네. 엄마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린 나이에 민주는 이 엄마의 마음을 뭘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오빠는 오늘 함께 오려고 했는데 못 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오빠가 햇빛이나 조명 보면은 힘들어하고 경기하는 해가지고 근데 오빠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은 게 방에서 공부하면은 방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있고 그리고 잘 때 무릎 베개 해주면 오빠가 그 자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우와, 아유, 아우, 세상. 아이고. 그리고 뭐지? 눈은 어디 있나랑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원천한 노래 불러주면은 웃거든요. 오빠가 좋아하는 노래구나. 눈은 어디 있나? 제가 조금만 더 불러줘.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코는 어디 있나 여기? 입은 어디 있나 여기? 입은 어디 있을까? 여기 이 노래 좋아해요. 아, 귀여워. 잘한다. 오빠한테 참 잘하나 봐요, 그쵸? 너무 예쁘겠다, 오빠한테 잘하면서. 자기보다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소변 실수했을 때 다 벗겨갖고 씻기고. 아이고, 대단하네. 밥도 먹여주고. 그러니까 웬만한 어른보다는 민초가 오빠를 많이 잘 돌보고 있지. 지금은 어떻게 민주 아니면 엄마만 단둘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중3이니까 특수학교 다니고 있고요. 네. 또 아빠는 일하시니까 네. 또 저도 이렇게 다니는 데는 있거든요. 알바식으로. 또 이제 제가 아무래도 민주한테 맡기는 시간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때 민주가 오빠를 많이 돌보죠. 아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홈스쿨링 하려는 것도 오빠를 옆에서 조금 더 자기가 지켜보고 싶다는 의도도 혹시 있나요? 아니요, 홈스쿨링은 오빠랑 영향은 없어요. 너무 깊게 갔어요. 민주를 생각하면 가장 마음에서 힘들어지는 게 지인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시집이나 제대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오빠가 장애인인데 누가 저 아이를 데려갈 수 있겠냐고. 벌써 너무 미리 먼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주변이 이제 아이 큰아이랑 함께 나갔을 때는 20대 연인인데 다짜고짜 우리 애를 딱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애가 예뻐서라기보다는 비웃는 거? 바깥에 데리고 나갔을 때는 내 아이가 장애인 게 너무 큰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나 부담을 우리 딸이 같이 갖고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여러 가지 좀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빠를 통해서 또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게 특수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담당 선생님께서 엄마랑 오빠한테 불친절하게 하시고 오빠가 경기해가지고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매트를 깔아달라고 부탁이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안 된다고 서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이 많이 속상했었는데 저가 특수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아니 근데 굳이 자사고를 선택하지 않았고 서울대를 선택하지 않아도 특수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엄마 그렇잖아요. 특수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에 대한 반대는 없는데 한정짓지 않고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갖춰놓으면 뭐라도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은 자퇴 문제를 제외하고 솔직히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그래. 갑자기 훅 힘들어도 며칠 지나면 다 풀려가지고 특별히 기억은 안 나요. 그래도 내가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봤을 때 좀 사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럴 때 조금 힘들다. 연하게.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지만. 친구들이랑 놀려고 하는데 오빠 바지 사람 없어서 못 놀 때도 잠깐 힘들어요. 그러면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에 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노래 듣고 만화 보고. 천석이 공부를 못하는 체질인데. 야, 그러면 배짱이 아니야, 배짱이. 그러니까 나중에 직업적으로 볼 때 특수학교 그 교사 말고 다른 친구 또 있어요? 마카롱 가게 사장님. 마카롱 가게 사장님. 아기요. 너무 귀엽다. 또 그래 그런 거 마카롱. 가게 사장. 예능 PD도 해보고 싶었고. 예능 PD. 방송 작가도 해보고 싶었고. 방송 작가도 하고 싶고. 다 해.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고 저도 장애가 있는 형제와 함께 쭉 살아오면서 느낀 점인데 장애가 있는 형제한테 관심이 아무래도 쏠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지만 계속 서운함은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고 그 형제가 처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특수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우리 누나도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만이 이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래요. 그러면은 엄마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말을 안 하셨다고 그러지만 자사고 서울대 그런 정도는 가야 네 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어떻게 얘가 내 자존심이야. 그러면 얘는 못 가는 거죠. 얽매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잠깐 얘기 나눠보면은 벌써 인성도 나오고 엄마가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그럼요. 그리고 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더 행복할 것이다라고 뭔가를 정해놓고 그 안으로 지금 자꾸 민주를 집어넣는 것 같아서. 민주는 그냥 내버려둬도 혼자 잘. 저기 저 때문에 그렇다면 정국이 사과. 뭐 때문이야? 그래. 만약에 누군가 엄마가 덜 힘들게 우리 모두가 오빠를 보는 시선이나 엄마를 덜 좀 힘들게 하고 도와준다면 민주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중학교 갈 거냐? 그래. 갑자기 미안해서 그렇지 뭐 민주한테 아이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같이 살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벗어나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랬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민주한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민주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눈치가 좀 늘어나면 이런 특수한 친구들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힘을 합하면 그럼요. 민준의 집을 살려줄 수 있으니까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 원인은 민준 엄마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민준도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엄마하고 엄마 눈 보면서. 우리 어떤 걸 하든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해. 민준아! 놀지 마. 저 나오는 방송 많이 봤다 했죠. 제가 쓴 자퇴 계획서 있잖아요. 자퇴라는 게 그냥 순간의 선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중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 내가 왜 고등학교를 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도 1학년은 해봐야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경험이어도 거기에서 배우는 게 무조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이랑 행복은 조금 있는데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먼저 충분히 준 다음에 그게 흘러야지 남한테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민주가 일단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보다 어린 사람들 중에 제일 천사 같은 사람이 민주예요.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응원할게요, 진심으로. 하훈아, 엄마한테 전화 왔다. 근데 하훈이 오빠는 어렸을 때 아세톤 먹은 오빠야. 잘 새겨 들어와. 마음의 병을 해봐야 돼. 자, 우리 고민인지 아닌지. 아까 가장 속상해서 제가 말을 못했던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엄마 눈치를 봐. 난 그게 너무 속이 상했고 눈치 그만 보고 하고 싶은 거 해도 될 것 같아 지금. 언니도 엄청 가수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반대 엄청 심했어요. 저도 똑같이 민지처럼 이렇게 어머니한테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티도 안 내고 근데 지금은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시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도 그러니까 부담감 절대 갖지 말고 그냥 민주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이라서 느낄 수 있는 행복들을 다른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민주 형한테 아무런 부담도 주기 싫어요. 그래서 아예 선택을 안 할 거예요, 저는.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행복하자. 그래요. 우리 서울 말씀을 언니 말 잘 듣고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2, 1, 그만! 예. 함께 오고 싶었지만 못 온 오빠한테도 우리 한마디 해요. 저 카메라 어디 볼까요? 저기. 예. 보고 있을 것 같아. 너무 이뻐요. 오빠. 오빠도 많이 힘들겠는데. 아이고. 오빠도 행복하게 살아. 사랑해. 아이고. 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100원하고, 99.